신동보 자유 애국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뭐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동보 자유 애국TV 구독자가 어제 저녁 무렵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4월 20일 뭐한 1년 1개월 여전인데요. 그리고 사실 남북 정상회담 5일 전에 신동보 자유애국TV를 개설해서 첫 방송을 내보낸 지 불과 한 1년 만에 구독자가 만 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분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송도 서툴고 내용도 미흡하지만은 또 저를 또 이쁘게 봐주시고 관심 있게 본 신동보 자유애국TV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좀 못했는데요. 좀 솔직히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저는 뭐 보수 진보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성향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변화를 근무 시에도 그렇고 해군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남이 하는 대로 옛날 한 대로 답습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항상 제 스타일로 새롭게 뭔가 발전적으로 핵심적으로 업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 성향 보면 진보적인데 또이 기존의 우리 그 가치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또 보수적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어떻게 보면 업무 스타일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보로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정치권에도 속한 적이 없고, 어느 정당 소속은도 아닙니다. 예. 오로지 소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핵심 체제를 저는 수호하는, 그래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사고지, 아무런 어떤 욕심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CU라고 그러는데요.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네, 그 대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유사한 단체가 JCU라고 있습니다. Japanese Conservative Union. 그래서 일본은 불과 한그 출범한 지한 5년 됐고요. 미국 ACU의 경우는 한 역사가 55년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대 공화당 출신 대통령 후보가 거의 그 단체에서 내정이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ACU의 이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또 ACU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ACU의 상임 대표라고 할까요? 그 Executive Director라고 되어 있는데 명하면은요, 댄 슈나이드 대표가 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왔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JCU의 대표인 그 체어맨인 제이 아에바 의장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그날 저녁에 저하고 또몇분 하고 식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날 하얏트 호텔에서 대규모 그러니까 한미 자유우호의 밤 행사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한 500명의 국내 인사들이 참가했는데요. 국내외 인사들이 거기서 물론 댄 슈나이더 ACU 대표의 연설이 있었고 또 ACU 이사이면서 상당히 유명한 국제 변호사이면서 동부가
예, 안보 전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스 뉴스라든가 이런 방송에 단골로 출연해 가지고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해설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고든창 이사가 그 ACU 이사입니다. 또와 가지고 다음 날또그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1일 있고 22일은 극비리에 다른 해동인데 이 자리에서는 그건 제가 좀 예의상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고든창 ACU 이사는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거의 그 김정은 정권과 거의 동일시하는 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연설에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완전 규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발언으로 들릴 정도로 아니 그분이 하여튼 그 이유를 쑥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 오히려 그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문제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가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된다.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 정권과 같은 공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댄 슈나이더 ACU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미국 국가를 인용했습니다. 미국 국가에 자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감, 용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미국 국가에 맹시된 자유와 용기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1964년에 미 ACU가 출범했다. 미 ACU의 소위 철학, 미 국가의 그 어떤 자유와 용기를 구현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그거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아주 간명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저는 그걸 듣고 미국가를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내용은 아는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럼 보니까 물론 그 대규모 한미 자유 우호의 밤 행사에서 우리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애국가가 연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미에 포탄의 붉은 성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여러분, 이게 저 미국 국가의 이 가사, 이게 맨 마지막에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 그리고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흐름으로 사절까지 미국 국가가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흐름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 깃발이 휘날리는데 밤새도록 거기에는 포탄의 붉은 성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저 국가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투를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핵심 보수단체 조직이 미국의 ACU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보수 외국 세력 뭐 단체들이 많고 뭐 태극기 집회다 이런 많이 하는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단체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되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KCU 그러니까 Korean Conservative Union이 이미 발족을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해가지고 미 ACU와 일본 JCU와 함께 연대한 활동을 하기로 이번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사 단체들이 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ACU나 일본 JCU는 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연장해서 남북한이 자유 통일을 하는 데까지 공조하기로 이번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그렇게 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고 또 대표도 아니지만은 특히 거기 같이 참석해서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죠. 첫날은 뭐한 12명 모여서 소규모로 식사하면서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날은 뭐 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대회니까 주로 이제 연설하고 듣고 이런 이제 뭐 간단히 뭐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는 이제 그 다음날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첫날 둘째 날 연이어서 이렇게 만나면서 아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 가는 이 길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 그래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까지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지원을 공조를 연대 활동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의외로 느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차제에 좀 희망을 가지고 분열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관련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언론에 했죠. 엄청난 부자이면서 아마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많은 돈을 잃고 있다. 이 얘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 대부분 그렇게 이 발언에 대해서 아, 우리를 지칭한 거다 하는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돈은 많이 오면서도 엄청난 부자이면서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미동맹 관계가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제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뢰를 함부로 할수 있는 정권이다.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보조를 맞추지? 동맹이 맞느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실세들이 반미 활동으로 정치적을 득을 받던 노무현 정부 출신들이라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 여러 번 경고를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글로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뭐 그냥 평화의 봄이 왔다 뭐 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부터 이제 평화 무드를 뭐 가짜 평화죠 조성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걸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속인 거죠 동맹국 대통령 속인 거죠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고 내려와서
바로 저 워싱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회부했죠. 그리고 그걸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2차 회담까지 또 하노이에서 했습니다만은 2차 회담은 결렬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2차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내가 속았다. 완전 속은 그래가지고 이게 깨져버린 거죠 회담이. 근데 그 예측을 저는 이미 방송 통해서 반드시 그는 저 속임수다. 쇼가 넘어가면 이렇게 큰일 난다. 그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제 예측이 그냥 제가 뭐 대단한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제 상식적으로 보니까 그래 될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다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까? 아마 잠이 안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잠이 안올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평화 유무하고 전쟁이 다 없어졌고 북한 비핵화가 다 이행될 거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하나도 된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가 된게 하나도 없다 이게. 오히려 미사일 도발을 최근 했지 않습니까? 5월 4일하고 5월 9일 연이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그 탄도미사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더 제재가 강화돼. 지금 제재를 더 완화시키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단도미사일로 표현했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한테 확인을 하니까 아 단도미사일이 아니고 그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게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북한의 도발을 탄도미사일 도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거의 스토킹 수준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요 또 일본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 상황을.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를 나누고 싶지 않고, 정말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세력이 힘을 합치면은,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수 있을 것으로 이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뭐, 여러분한테 조금 위안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특정, 뭐, 안보단체, 보수단체 소속도 아니고, 정당군도 아닙니다. 어느 당당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보이지 않게, 묵묵히, 겸손한 자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신동보 자유애국TV를 구독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선전, 공유,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